안녕하세요.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라이트 컨퍼런스 영광스러운 종말 세미나에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 영광스러운 종말이라는 이 컨퍼런스 제목을 들으면서 아 제목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종말을 얘기할 때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종말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중간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 승리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슴 벅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또 패배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주의, 염세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종말을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로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